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아이의 미소. 아빠 오셨다. 그런데 가족이 정말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애들이 며칠이에요? 안녕하세요. 칠남매 아빠 조병상. 임춘자입니다. 칠남매 다둥이를 둔 조병상, 임춘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곳은 칠남매를 둔 다둥이 아빠 조병상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결제 서류들을 보고 있는데 저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을 디자인해서 한국비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분이세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 아저씨가 했고 제가 한 2, 3년 후부터 같이 했을 거예요. 한 20년 넘었죠, 지금 같이 한 지가. 부부가 함께 해선지 선발이 척척 맞아 업계에선 제법 소문난 조경 전문 회사라고. 야, 우리 그럼 점심 준비하자. 계란말이. 엄마 서도 자. 야, 그럼 저기는 어떻게? 뭐 빵 굽는 건 어떻게? 소희는 설거지. 혜령이는 뭐 해줄 거야? 불고기. 민호가 제일 먹고 싶다는데 또 누나가 전자씨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느라 보통 힘들지 않겠는데 큰아이부터 막내딸까지 애가 대체 몇이요? 저희 집이요? 소문 안 났나? 7명. 22살 첫째부터 11살 막내딸까지 개성도 제각각인 아이들. 그 중에서도 요리 담당은 둘째 혜령이. 온 가족이 인정한 음식 솜씨라고. 오늘은 된장찌개랑 삼겹살이랑 계란말이. 대식구의 식사니 엄마 춘자씨 혼자 힘들까봐 딸들이 손을 보탠다. 옆에서 묵묵히 채소를 씻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어때요? 혜령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안 도와줘요? 네. 부모님도 잘 도와주잖아. 아닌데. 에이, 딸. 무뚝뚝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와 동생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든든한 첫째 딸 주현이다. 잘해요. 저보다도. 저는 조금 할 줄 알고요. 우리 딸들이 또 하면 잘하는데 한요리 해요, 한요리.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문제지. 맛있다. 요리 담당은 딸들. 누나들이 만든 음식 냄새가 솔솔 나자 상차리는 담당인 아들들이 수저부터 척척 넣기 시작한다. 제가 기저귀를 찾았어. 이런 눈 없어요, 그쵸? 계속 잘해야 돼, 나한테. 내가 분유도 해가지고 먹여줘, 그냥. 잘하는데 좀 목이 아파요. 여러 번 말해야 돼. 야, 엄마 밤 더 났다. 밥 좀 놔보세요. 너가 겁나. 형이 놔야지. 형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너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 여기 도왔지, 아까. 나도 도왔는데. 밥 먹자니까. 어? 아, 못 살겠어요. 아직 개구쟁이들이여가지고요. 밥 먹으라고 수십 번 불러야 돼. 빨리 와야지. 이러지. 얼른. 말을 안 들어요. 아직 남자애들. 맛있으면 접혀야 돼요. 아, 왜 따뜻한데 먹어야지. 그래, 얼른 앉아. 자, 하나. 이제야 겨우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 함께 먹는 밥맛이 어때요? 다 같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밥이 맛있잖아요. 같이 먹는 밥이 맛있다고. 밥은 항상 맛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를까 걱정했더니 정성 가득한 음식 다들 맛있게 먹는다. 한 마리 먹으면 맛있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맛있어. 너무 싸.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맛있어요. 신기한 맛이. 맛있죠. 거기 우리 딸이 큰 딸이 구웠잖아요. 저 이제 안 해도 돼요. 애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해요, 척척.
부지런한 혜령이 이번엔 방 청소에 나섰다. 방을 함께 쓰면 불편한 게 많을 텐데.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특히 셋째가 자꾸 노래를 튼단 하루 종일. 함께라서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이렇게 배려하는 혜령이를 보니까 좋은 점도 못지않게 많을 것 같은데. 동생이 제가 옷을 잘 못 입어요. 예쁘게. 근데 동생이 옷을 잘 입어서 이렇게 계속 같은 방이니까 계속 귀찮게 할 수가 있어서 결국 봐줘요. 야 이거 한 번에 안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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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다. 문은 누가 열어주고? 문 내가 열면 되지. 맛있는 식사도 마쳤겠다. 힘쓰는 건 역시 남자들이 해야지. 다들 불평 한마디 없이 분리수거까지 척척이네 그려. 아이 하기 싫죠. 하기 싫어. 당번이고 안 버려요. 너무 더러우니까 집이. 그렇지. 너무 더럽고 보기가 싫고 냄새가 나서 하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일을 잘 마치더니 녀석들이 이럴 때 보니 애는 애다. 아이 넘어질 것 같아. 조심해. 원래 한 3명? 4명? 이렇게 논다고 했는데 어떻게 놓다 보니까 그렇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애들 딸 셋을 낳잖아요. 그만 날까 했는데 또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 낳았더니 또 한 명은 또 심심하잖아. 그래서 또 한 둘 낳았어. 그러니까 또 잘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셋 낳았어요. 아 그래서 그만 날까 했는데 하나만 더 낳아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7이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대가족이 됐고 가족이 늘어날수록 사랑도 커지더라는 조병상 임춘자 부부. 그날 오후 아이들과 장을 보러 가는데. 아이 저기 이만한 달걀은 왜? 가죽이 많아도 그렇지 너무 많다. 7째 날 때 국가에서 서구청에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 100만 원을 준 걸 가지고 저희 가족이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했죠. 막내딸의 출산 장려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 시작한 빵 봉사. 아직 어린 은성이는 힘들지 않을까? 빵도 맛있고 기분도 뿌듯하죠. 왜 뿌듯해요? 그냥요. 사람 일 받고 좋아하니까? 그것도 맛있긴 한데 우리가 만든 빵도 맛있고 언니랑 다른 사람들의 빵빵에 들어가셔서 맛있는 것 같아요. 아들 이거 날라야지. 아들 비용 부담뿐 아니라 직접 만드는 수고까지. 빵 봉사는 나눔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뜻깊은 일이라 말하는 조병상 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빵 봉사도 계속 우리 애들이랑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병상 씨, 춘자 씨 앞으로도 7남매와 행복하세요.